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가 19일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과 같은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 자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앱 서비스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